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오늘 아침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FOMC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FOMC 결과 저기 헤드라인들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제로금리 유지하는 것을 확답을 했다, 확약을 했다. 네. 사실입니까? 그렇죠. 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저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뭐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주식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도 용 빼는 재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을 보면 역시 개인들의 힘은 위대합니다. 일단 장 초반에 상승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이제 상당히 컸고요. 특히 코닥 있지 않습니까? 코닥. 네, 코닥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가 이 회사를 뭐 제약회사로 만들 거야 라는 한마디에 2달러짜리가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6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개연성이 있어요? 네. 필름. 필름. 그러니까 그 필름 제조하는 데인데 그 바이오랑 저기 개연성이 있냐고. 맞는데요. 가능하답니다. 뭐 필름 가지고 이제 뭐 진단키트 만들고 아니, 뭐 이런 식의 움직임. 우리나라 그 저기 그 코스닥 기업 중에 CTC 바이오가 있어요. 네. CTC 바이오가 이제 필름 제형 저기 그저 그 이 뭐 약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착각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가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로빈훗 그 투자자들이 모두 다 코닥으로 몰려서 2달러짜리가 그 전날 한 15달러까지 올라갔고 오늘은 뭐 줄이긴 했지만 고점이 한 60달러까지 갔으니까 거의 고점 60달러? 예. 네. 2달러짜리가? 예. 네. 미쳤구만 완전히. 멋있죠. 개인들의 힘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뭐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는 장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그 추가 협상 있지 않습니까? 추가 협상이 간격이 너무 크고 이거 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뭐 이런 보통 그러면 매물이 나와야죠. 안 나옵니다. 다 받아버리죠.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돈의 힘, 돈의 힘. 거기다가 그 전반적으로 오늘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거의 다 끝났는데 청문회 대형 기술주에 대한 청문회 소식들도 나왔는데 뭐 무난했어요. 그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발표한 문구들을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아마존이나 대부분 다 일정 정도 발언한 다음에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미리 나왔었는데 뭐 대부분 다 그거예요. 우리 경쟁자들이 경쟁사들이 너무 많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경쟁사들에 비해서 열이다. 이게 좀 더 떨어지고 있다. 아, 경쟁사가 있긴 있어요? 있답니다. 누가 있지? 페이스북이 SNS 이제 소통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저기 그 아이러브 스쿨은 다 죽었잖아.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고용을 좀 창출하고 R&D 비용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글하고 하웨이와 경쟁이 너무 심하다. 우리가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독점이 아니다라는 언급들을 했는데 애플은 독점이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부 쪽에서 웹스토어 이게 뭐냐면 웹스토어가 이제 딱 보수적이잖아요. 이게 격리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그 웹스토어 개발자들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독점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어차피 앱 이용하면 이제 웹스토어 이용료 수수료 있잖아요. iOS를 쓰는 거는 애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앱 서비스 하는 애플들, 앱들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수익 중에 일부가 그 애플의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서비스 비용.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입맛에 안 맞으면 아니면 경쟁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앱을 차단시키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규제를 가하는 그거가 이제 반독점 그 청문회의 주된 요인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크게 변화한 것도 없고 그래서 시장은 그 기술주들이 또 튀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에서 졸졸졸 가고 이때 이제
이날 이게 이제 그 FOMC가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FOMC 결과 발표되고 나서 별로 안 움직였어요. 주가도 마찬가지였고 그 국채금리나 달러화도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말은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때부터가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을 하는데 뭐 알려져 있는 내용들. 네. 그러니까 뭐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야 우리 이거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여전히 이어져야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또 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추가적으로 더 할 거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은 이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 안 했다고 삐질만도 한데 그건 또 포기 한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좋은 건 이게 알고 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변하지 않은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죠.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말미에 여기서 매물이 출해되는 경향들이 좀 보였는데, 이게 뭘 얘기, 뭐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지금 6월달 경제 지표를 보니까 경기 회복 둔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 둔화가 시작됐다라고 한 거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 둔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심리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거기다가 고용의 개선이 느려지고 있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매물이 쭉 나오는데 다시 이제 대형 기술주라든지 뭐 여타 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종목들 이렇게 저 그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뭐 가장 발군의 움직임 보인 거는 퀄컴이었다고 여기 나오대요. 퀄컴은 이제 장 마감 후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하웨이와 특허 관련돼가지고 협약도 맺고 뭐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외로 한 12% 정도 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다음에 램리서치 반도체 장비 업종도 실적 발표했는데 뭐 양호하게 나오면서 또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페이팔 온라인 뭐 자금 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페이팔도 실적 잘 나오면서 한 2, 3% 정도 뛰고. 근데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무 코멘트가 없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갑자기 뭐 4% 빠졌다, 뭐 보합 갔다, 완전히 위아래로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매물이 나온 측면도 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승으로 턴을 한 건 맞는데, 이제 그 흐름.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나우라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도 이게 장 시작 전에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GM 같은 경우도 실적은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현금 유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찮다라는 것 때문에 장 초반에는 한 2, 3% 뛰다가 그다음에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보잉 같은 경우도 실적 부진이 나왔지만 여전히 현금이 이제 보유량이 있고 그래가지고 양호하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 출발했다가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뭐가 있나요? 일단 통화수합을 연장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네, 새벽 3시에 FOMC가 딱 발표를 하면서 한국은행도 같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통화수합을 연장을 했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원화 강세 기조가 좀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통화수합 결정하는 것은 연준이에요? 정부예요? 연준이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동시에 같이 그 어차피 그쪽이잖아요.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중앙은행들끼리 이제 통화수합을 맺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일단 워낙 강세가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게 미리 알려졌나? 외국인이 막 사걸래? 글쎄,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모르죠, 뭐, 그거는. 그 사이에 어떤. 그런 개연성을 갖는 매매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 장 마감 후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공매도 금융위 쪽에서 그 연장을 할 수 있냐, 뭐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46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전년 저기 그 이 동기 대비 23.48%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은 52조 9,6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했어요. 순이익은 7.23% 늘었고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용 감소 또 코스트 다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하, 매출이 같이 좀 늘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주 마음에 싹 드는 그런 저기 그 이 실적 발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거죠 뭐. 그 일시 임시 비용. 임시 비용. 예. 그게 이제 일시적인 그 비용이 좀 들어와가지고 실적이 좋았던 걸로 지금 현재 다들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 비용이 일시적인 비용이 줄어서. 예.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괜찮아. 용기를 내. 알겠습니다. 용기를. 네. 아무튼 그 금융위 쪽에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만 해당되는 통화 수합하고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나와 물론 이제 그게 통과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도 실적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취급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 상승 출발한 이후에 그 폭을 확대할 거냐 아니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매물이 나오는지가 그 향후에 그 내일 뭐 대부분의 종목들의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그 박유학 위원 나와서 이제 그 인텔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저기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부스레기. 그렇죠. 대체로 이제 TSMC로 저기 다 가고 부스레기를 좀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려고요. 지진아.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려져 있는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많은 특히나 이제 기관이라든지 해외 쪽에 우리나라 말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기관 거의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빈훗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는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은 커지고는 있지만 국채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 이런 쪽은 거의 그냥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통화 동향 또 통화 가치 동향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